얼마나요? 제가 LPG차로 운행을 해봤어요, 사장님. 최월도 해보고 연비도 적게 해봤는데,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힘 차이가 확실하게 나버리더라고, 힘 차이가. 이게 힘도 힘이지만 연비가 얼마나 차이가 보시죠? 연비 한 20%? 네. 근데 QM이 우리가 워낙 많이 하잖아요, 사장님. 100이면 100대가 다 잘 나온 건 아니더라고. 예, 100이면 100대. 차마다 약간의 그 있는 것 같아요. 뭐 운전자 습관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100에 한 두세 대 정도는, 100대 하면 두세 대 정도는 평균치보다 떨어지더라고. 또. 그런 건 있더라고. 계속 해보니까. 평균치보다 떨어지는데, 그 차도 효과는 있다. 효과는 나오죠. 효과는 무조건 나오는데, 다른 차들보다 좀 덜 나온다는 거지. 아, 덜 나. 예, 예. 어차피 대기 근처시니까 길은 잘 하실 것 같고. 네. 테스트는 사장님 편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평균 점이 5.5밖에 안 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수락도 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와가지고. 네. 보통 한 시내 주행하면 7km 나오고. 그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6.5에서 7. 네, 그 정도 나오실 거예요. 대기 밟으면 택시가 한 5.5, 5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 차들은 좀 더 잘 나와야 돼. 새벽에 달리면 한 7.2, 3? 길이 좀 안 막히니까요. 예, 예. 또 우회전해서 합시다. 제가 차를 많이 운행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물어봤어. 그래서 600m 앞에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 저기 엑셀떼고 계속 오시는 거죠? 예? 엑셀떼고 계속 오셨던 거죠? 예. 저는 다 감이 오는데 지금. 속도는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엑셀을 빼고 가도 계속 밀고 오잖아요. 괜찮게 밀고 오네요. 예. 이 차는 뭐냐면 회전 틀 때나 반개턱 넘어갈 때나 신호가 걸려 스타트 리스타트 할 때, 그때 스타트 힘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차가 반응이 되게 느려요. 네. 이건 리스타트 할 때 이런 부분. 뛰는 연습하시고 신호 걸렸을 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여기까지 밟고 오거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밟아 오시죠. 더군다나 이런 LPG 차들은 언덕길 올라가 보면 바로 아시죠. 이런 것도 있어요. 사장님께서 운전 스타일이 굉장히 그 얌전하게 하신다고 보면 바로 즉각적인 성능을 보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천천히 달리시니까 그 천천히 달리는 이 차가 학습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천천히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라는 것은 학습을 하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많이 운행을 안 해서 감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감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항속 주행 거리가 훨씬 더 길어지는 것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약간 좀 발을 놨는데도 그렇죠. 좀 밀고 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은데 그러면 차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 바뀌고 예.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저 얌전히 변했어요. 신차라고. 이제 한번 저기 저 언덕길 올라가실 때 밟아보십시오. 앞차가 없으면 좋은데 앞차가 있으면 지금 주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전 딱 느낌이 오거든요. 네, 다시 한번 돌아서 다시 한번 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을 올라가시더라도요 지금 엑셀에서 발만 된다는 기분으로 가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속도를 충분히 차고 올라가요. 엑셀을 깊게 밟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밀고 오는 것은 있는 네, 것 같아요. 그건 100% 네. 100%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밟아서 뭘 알겠어요, 사장님. 그러니까요.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가 버리시죠. 네, 네. 별로 지금 네. 못 느끼겠네. 지금 속도 30km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저 없애야 되는데. 네. 한번 돌았다 올라가 보시면 그 차 없을 때 한번 밟아보시게. 여기도 미리 떼십시오. 내리막인데. 여기서 유턴을 하셔가지고 속도가 계속 붙어버리네요. 여기가 짧지만 강력한 오르막입니다. 급경사예요. 예, 여기를 한번 더 제대로 밟아보십시오. 알펜만 봐보시고요. 확 밟으셔도 되고 천천히 밟으셔도 되고 지금 알펜은 2200. 세게 밟지는 않았는데 네. 이 정도 이상이 알펜이 훅 치고 떨어져야 돼요. 괜찮게 힘은 받는 것 같네요. 네, 받습니다. 네. 원래 저 언덕길 치려면요 알펜이 한 3000 이상 찼다가 다시 내려야 되거든요. 제가 많이 밟은 게 아니거든요. 네. 한번 많이 밟아보세요. 반대편에서는 이제 언덕이 기니까 네. 제대로 한번 밟아보세요. 한번 돌아봐요? 예, 도십시오. 네. 돌면 신호가 끊어져서 차가 없을 거예요. 여보세요? 일단 좀 끊어봐야 된다. 그만 끊어줄게. 네, 여기서 이제 유턴 하셔가지고 이 신호가 떨어지고 유턴하면 차가 없어요. 그때 한번 제대로 밟아보시오. 제가 운행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운행을 또 해보고 오시지. 여기서 도우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 없습니다. 마음대로 밟아보십시오. 제가 알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는데 이 차로. 네? 이 차로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미치겠다. 제가 미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안 밟아서 그 느낌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빠지십시오. 보석장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 총 주행 얼마나 하셨죠? 제가 운전한 게 이제 한 300km. 아. 그냥 감이 없는 거야. 오늘 고속도로 그 새벽에 네, 한번 뛰고 온 게 거의 네. 뭐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시내 주행 한 두 번 했고.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사장님. 네, 오르막. 바람 한번 떼보십시오. 원래 QM에 속도 바로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5, 3, 1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사장님. 떨어지는 속도가 달라요. 언덕길인데 지금. 그리고 여기서 엑셀을 뗐다가 다시 엑셀을 밟으시면 속도 반응이 바로 안 옵니다. 반박자 느리게 와요. 근데 한번 해보시죠. 반응이 바로 오실 거예요. 반응 바로 오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단지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반박자 늦게 반응입니다. 시간 내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고. 네, 그러십시오. 연비까지 시작하겠네. 네. 오른쪽으로 1차선 타십시오. 예. 자, 여기서 유턴해 보시게, 돌아오시게. 예. 자, 우리 빠지시면 돼. 엑셀 떼버리십시오. 엑셀 뛰셔도, 지금 오른막인데도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예. 이게 출력과 힘이고, 항속거리 탄력이거든요. 예. 지금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사장님. 엑셀 계속 뛰고 계셔보세요. 오르막인데도 충분히 차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유턴하시고. 제가 봤을 땐 사장님 차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약 지금 몇 킬로는 운행 안 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사장님께서 감각이 그전 감각을 잘 모르셨고 그런다는 네, 거지. 아직 차 감각을 잘 모르니까. 근데 뭔가 좀 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네. 근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이 QM 오너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살짝만 밟으셔도 차는 바로바로 치고 나갈 거예요. 빠지시면 됩니다. 한번 더 가세요. 네. 헷갈리네. 네. 차 잘 나가는데 뭐.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아, 우리 사장님 너무 성급하게 오셨어. 더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른쪽으로 빠지십시오. 그건 제대로 보신 거예요, 사장님. 원래 이 차가 차고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대로 보셨어요. 저기서 우회전 하시고 네. 또 우회전 할 때 리스타트 하시잖아요. 근데 오르막이에요. 네. 신호가 딱 걸릴 거거든요. 아, 안 걸렸네. 발을 한번 떼보시라고 그랬더니 네. 발 떼보셔도 차가 안 서요. 밀고 갈 겁니다. 예, 지금 밀고 가잖아요, 장이 오르막인데도 이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밀고 나가는 힘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래 운전 안 해봐서 그래서 자주 모르겠는데 아침에 달려보면 고속도로에서 제가 이렇게
왕복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주행했거든요. 그렇죠. 1시간 반 좀 못되게 150km 정도 되죠. 네, 그 느낌은 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뭐가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짧은 구간이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또 해보십시오. 지금 오르막길을 그렇게 테스트하셔도 처음에 오실 때보다는 MB는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7.3까지는 나오신 것 같은데.